하얀색 폭포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사막산 등산로에 들어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케이블카 있는 반대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폭포에 물이 흐르고 있네요. 등산폭 기념비도 1957년에 세웠고, 이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1957년에 세웠고, 여기는 금강굴이라고 해요. 금강굴. 자, 아유,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예. 시원한 바람,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겠네요. 지금 이 등산 폭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막산의 한 줄기로서, 예, 사막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등산 폭포라 그러죠. 예. 자, 이 협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협곡으로. 아, 저기 물이 흐르네요. 예, 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폭포니까 물이 흐르기는 하는데, 예, 비가 오지 않음에도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 내려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멋있네요. 등산 제일 폭포라고 여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등산 제일 폭포.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2 폭포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2 폭포를 향해서 계단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네요. 예.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예. 정말 시니어들은, 체력이 딸리는 시니어들은 올라가기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폭포입니다. 자, 폭포 쪽에 왔으니까 1폭포 쪽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야, 밑에 보니까 절경이네요. 보니까 절경이고, 자, 여기 뭐라고 써놨나요? 등산 폭포라고 한글로 새겨놨네요. 자, 제2폭포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이건 뭐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 올라가면은 제2 폭포가 나올 것 같네요. 자, 계단으로 여전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관리는 춘천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응?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만. 바로 요 위에만. 요 위에만. 제2 폭포만 올라가겠습니다. 자, 제1 폭포를 지나서 여기 내려다 보이는데, 여기는 뭐 지금 제2폭포로 올라가는 길 같은데, 일단 올라가면서 폭포가 있는 모양인데, 제2폭포가 눈에 보이는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 여기 또 집들이 있네. 집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올라왔어. 자,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예, 자, 이제 도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단풍이 정말 알록달록해서 단풍나무들이 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물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폭포가 있기 때문에 물소리가 정말 가을을 느끼게 하네요. 나뭇잎들이 색깔이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보면 계단이 깊습니다. 물이 흐르는 게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고, 일단 저기 가면은 집이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길이 안 좋아. 자, 여기까지만 와서 내려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어. 이제 저기는 길이 끊겨요. 보니까 그 집 가기 전에 길이 좀 끊겨. 길이 좋지가 않아. 예,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가자.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올라오기가 쉽지 않겠다. 왜냐면 잘못하면 발을 헛디딜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특히 80이 넘은 분들은 권장하고 싶지가 않네. 예. 예. 자, 이제 산림하면서 내려갑니다. 물소리가 아주 요란하네. 폭포니까.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네요. 내려가는 계단. 등선폭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인데요.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사실 올라가고 내려가기 쉽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도 결국은 사막산의 한 줄기이기 때문에 사막산의 한 가닥이다. 이 폭포도 사막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폭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을 따라간다. 그렇게 보겠는데, 여기 지금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은 뭐 용화봉으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용화봉. 용화봉으로 올라가는데 현위치가 등선폭포가 여기가 있고, 계속으로 흥국사부터 용화봉까지 25분. 그래서 상원사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등선 폭포를 봤으니까, 올라가면서 봤으니까 저는 올라갈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출입문, 내려가는 출입문인데 출입문이 보입니다. 암석들이 정말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암석들이